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정규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이제 지금부터 STN 스포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오수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정사명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정규전 두 번째 날 이제 럭비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 이제 농구와 아이스하키에서 각각 이 양 교가 1승씩을 챙기면서 오늘 이 럭비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럭비 경기가 우승의 향방을 가릴 수도 있고 네. 또 럭비 경기를 이기면 최소한 무승부는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그 일전이 되겠습니다. 자, 총 상대 전적은 현재까지 연세대학교가 19승 10무 18패로 약간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럭비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 전적은 24승 3무 19패로 연세대학교가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세대학교가 그 최근 3년간은 그 계속 정기전에서 그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러나 뭐 그 큰 점수차로 승리한 게 아니고 근소한 차로 이겼고 하니까 오늘 경기 좀 그 반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018 정기 연구전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아이스하키까지 종료가 됐고 이제 오늘 럭비와 축구로 이제 이 양 교의 이 우승 학교가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럭비 경기 이제 11시부터 잠시 후면 진행이 되겠고요. 럭비는 최근 5경기 이제 연세대학교가 3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이 이제 올해도 맞붙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확실히 압승을 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기의 리그전에서는 40대 21로 연세대학교 승리했고 또 6월 달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기 대회에서는 36대 0이라는 큰 스코어로 연세대학교 그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정기전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팀이 이긴다 진다라고 그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비가 오는 와중에 또 학생들이 벌써 와서 지금 또 응원전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응원단이 또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정기전이 펼쳐지게 돼서 네. 또 응원하신 분들은 좀 그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오는 이제 날씨가 되면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노콘 파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어쨌든 양 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비가 와서 공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네. 오늘 그 공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느 팀이 그 볼을 가져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볼이 떨어뜨린다는 것은 공격의 맥이 끊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컨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럭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비가 많이 와도 경기는 치러지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번개가 치지 않는 이상은 예, 럭비는 그 시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잠실 예. 보조 경기장에서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과연 이 비가 오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잠시 후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이제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벌써부터 경기 전부터 뜨겁게 또 응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또 경기 이제 정기전의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 정기전 보러 오는 게 그 경기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이 응원을 하러 오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이 비가 계속 내리는 이 운동장에서 열띤 응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예. 농구 경기 그리고 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정말 뜨겁게 응원을 보여줬던 학생들인데 오늘 이 비가 오는 야외에서도 우비를 입고서 계속해서 이제 응원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학생들의 열정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 열정만큼 이제 선수들이 이제 11시부터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그 오늘 표가 없어서 네. 오늘 표가 없으면 저 입장을 못 하거든요. 오늘 그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그 보조 경기장에 그 관람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많지 않은 응원단이지만 그 응원단들을 예, 응원을 받아서 오늘 좋은 경기, 예, 멋있는 경기 펼치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뭐 뒤가 없는 고려대학교 어쨌든 모든 것을 고려할 때입니다. 사실상 연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만큼은 확실히 좀 승리를 위해서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지난 그
두 번의 경기에서 져서 사실 많이 그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전지훈련 가기 전서부터 해서 그 일본의 그 그 코치를 그 불러서 지금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자, 뭐 지난 6월 달에 이제 고려대가 와세다 대와의 뭐 정기 친선 교류전을 위해서 또 일본으로 떠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온 지금 고려대입니다. 반면에 연세대는 워낙에 또 강한 모습을 항상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연세대학교가 그 포드서부터 백까지 그 굉장히 그 탄탄한 그 구성이 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실업팀과 경기에도 뭐 대등한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해는 정기전에서 26-21 연세대학교가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따내긴 했었지만은 올해 이 서울특별시장기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36-0 고려대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의 패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서력전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당시 그 고려대학교의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 사실 뭐 그 하프 포지션을 보는 선수가 뭐 윙을 보고 풀백을 보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뭐 라인업을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그 돌아와서 고려대학교 그 전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 럭비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또 플랜카드가 또 걸려 있기도 했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좀 괜찮게 봐야 할 점이 어쨌든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선수들에게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강점이 두꺼운 선수층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그 두꺼운 선수층, 그러니까 뭐 그 교체를 해도 네. 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이현수, 여재민, 신우성, 박예찬, 김상준, 강호빈, 박준범, 유재훈, 김성현, 이용훈, 박종현, 신현성, 신현민, 김영환, 백종훈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요. 고려대학교는 양근섭, 남재현, 진우빈, 노명수, 조연서, 최문혁, 윤종욱, 조선호, 강민준, 정재호, 이승훈, 손민기, 이경환, 김현영, 김창대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이 감독들이 김도현 감독과 이강문 감독이 어쨌든 이 선발을 기용하는 데서 선수들의 포지션에 약간의 또 변화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외의 그 포지션으로 좀 들어간 선수들이 있고요. 네. 그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이용훈 선수가 원래 그 센터와 윙을 부던 선수인데 네. 지금 SO 포지션으로 가 있고 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경원 선수가 풀백 SO를 좀 보던 선수인데 네. 지금 그 센터 포지션에 가 있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좀 손꼽을 만한 선수들을 보자면은 역시나 뭐 연세대학교는 신현민과 이용훈이 백종훈 선수 좀 세 명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이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고 공격을 리드하는 그런 선수들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김창대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강민준 선수가 하프에서 볼 배급을 아주 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선수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윤종욱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광문 감독이 뽑은 또 2018 기대주라고 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윤종욱 선수가 그 백신고등학교를 나온 선수인데요. 네. 상당히 부지런하고 투지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선수들의 활약을 또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경기 전부터 뜨겁게 도달하려는 이 학생들의 응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있고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의 열기만큼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식지 않게 계속해서 이 응원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표정 좋은데요? 네, 네 자신감이 있어요. 자, 앞서 네. 좀 이른 시간부터 일단은 또 연습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준비를 많이 했고 정기전이라는 것은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한 게 정기전입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이미 벌써 유니폼이 비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또 이겨내고서 선수들이 좀 가볍게 또 빠른 몸놀림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이 정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일단 체격은 다 좋은 모습이고요. 예. 자, 이제 선수들이 곧 있으면은 이 그라운드 쪽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예.
아, 고대 선수들이 활기찬데요. 네. 오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와는 상반되게 약간은 또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그 전 이긴 거는 과거고 네. 오늘 좀 잘하자는 비전함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연세대학교가 현재까지는 뭐 럭비는 23승 3무 19패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나 뭐 차분하게 또 풀어나갈 모습을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고려대학교 서력전을 펼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출전하네요. 네, 네. 선수들이 파이팅 하면서 또 힘차게 또 경기장 안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대조를 이루죠. 네.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의 예. 차분함과 또 이런 흥이 넘치는 모습, 약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철 그 상위심판께서 네. 예, 주심으로 활약하시겠네요. 네. 오늘 경기를 일단은 또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가 오는 이 날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잔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화면에 12번, 3번 그 신우성, 신현성 형제가 보이는데. 네. 네. 이 형제들이 함께 이 같은 팀에서 뛰는 것도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또 색다른 또 경험일 겁니다. 네. 네. 더군다나 그 정기전이라는 특성상 이 의미가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겠죠. 네. 자, 오늘 13번 연세기 13번 그 신현민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고요. 네. 원래 SO를 봤는데 오늘 그 이용 선수랑 둘이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결과는 뭐 어때 전술의 변화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결과는 나중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자, 예. 이 신현민과 이용우의 콤비 플레이가 워낙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포지션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플레이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김창대 선수가 네. 킥업 하겠습니다. 아주 그 킥도 잘 차고 네. 돌파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킥 실수가 난다. 일단은 네.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네, 좀 긴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또 비가 오는 날씨인 만큼 또 킥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은 좀 그 높게 차는 킥이 다른 시합보다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팀 스크럼을 통해서 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스크럼이 양팀의 어떤 기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는 윤종욱 선수가 그 스크럼 앞 위치에서 상대 수비를 압박하기 위해서 강민준 선수랑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턴더볼 네, 볼 나간 건 다시 들어왔다고 지금 네. 심판이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고려대학교의 예. 공격 다시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킥인가요 이게? 자, 킥이 좀 아쉬운 예, 정재호 선수가 예, 뭔가 보긴 봤는데 네. 지금도 조금 꼬철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안 되는데 좋은 기회를 왜 저렇게 날려버리나요? 네. 약간의 아쉬움을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첫 뭐 고려대학교가 워낙 라인아웃은 잘 하는 팀이고 네. 하니까 또 주장 있는 조선우 선수가 아주 라인아웃 캐치는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라인아웃으로 진행합니다. 조현서 선수 잡았고요. 네. 네. 부닥치겠죠. 아, 불러쳤어요. 지금 불러쳤어요. 진행됩니다. 이용훈 선수가 지금 볼 잡았고 돌파하고 확실히 가는데요. 예, 돌파 그렇죠. 아, 다치네요. 네, 야,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네. 그러나 고려대학교 선수들 볼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이 있는데 볼 관리 잘해야 됩니다. 볼을 안고 있다가도 또 이게 충격으로 인해서 볼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줬어야 돼요. 네. 용훈 선수 욕심이에요. 지금은 줘서 다음 사람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네. 자, 라인아웃은 뭐 고려대학교 잘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조선호 선수 잡았고요. 가운데 쪽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 선수 럭형서 잘 만들었고 자 나와야죠. 네. 하나 더 만들고 바로 나오네요. 킥을 걸렸어요. 여기서 걸렸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노 트라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볼이 어떻게 튀었나 봐야 돼요. 네.
유럽 선수들이 이걸 봤어요. 어허, 판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비디오 판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간 줄 알았더니 안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예, 여재민 선수가 일단 쫓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승훈 선수가 먼저냐 아니면 연세학기 이재민 선수가 먼저, 아, 여재민 선수가 먼저냐. 네. 판독 결과 곧 나오겠죠. 네, 판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킥을 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막아섰고요. 네. 볼이 이제 트라이 라인을 넘어서면서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선수의 터치가 먼저 있었느냐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건 모르겠는데요. 판독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느린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재민과 이승훈. 오, 자, 이거 뭐 여전히 모르겠네요. 심판의 판정을 기다려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첫 득점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 손이 공을 이건 제대로 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 자, 땅을 찍는 모습이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뭐 애매하네요. TMO를 어떤 분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 더 정확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느린 화면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말 판정하기가 힘들어요. 예, 쉽지 않은, 예, 그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여재민과 이승훈이 인코레어리어 지역에서 있었던 경합이었었고요. 드로우시냐 트라이냐. 네. 이제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와. 자, 여재민 선수가 일단은 예, 확실하게 앞서기는 했는데 예, 트라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트라이가 예, 트라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연세대학교가 예, 5점을 앞서가네요. 예. 5점을 먼저 앞서갑니다. 트라이가 인정이 되면서 여재민의 트라이 그리고 이어서 컨버전 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신현민 선수가 컨버전 킥 하겠습니다. 네. 주장 신현민의 컨버전 킥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었던 비디오 판독 끝에 얻어낸 선취점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몸을 먼저 넣었어요. 여재민 선수가 예, 몸을 먼저 넣었어요. 네. 신현민 컨버전 킥.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이런데 쉽지 않은 킥이었는데. 아, 정말 이거는 이 비오는 상황 속에서 완벽한 킥을 선보였습니다, 신현민. 예. 아, 근데 고려대학교 선수 좀 아쉬운 게 좋은 그 프리킥을 얻고 근데 그 후에 그 좀 아쉬운 킥, 그 다음에 라인아웃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 다음에 노콘이 이어지면서 실점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네. 고려대학교 신현민의 컨버전 킥이 완벽하게 또 통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반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대 0 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펼쳐야 되고요. 네. 네. 아, 여기서 살짝 지금 볼 보는데. 계속 펌블 되죠. 그렇죠. 볼이 또 빠졌어요. 또 붙었어요. 예. 또 파울.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로 아주 압박이 좋은데요. 그렇죠. 예. 압박 수비 좋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완전히 벗어날 거면 정확히 벗어나야 돼요. 지금처럼 볼 자꾸 놓치면 네, 찬스를 줄 수밖에 없죠. 예.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전반적 초반이기 때문에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다시 한번 또 트라이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이제 고려대학교 스크람인데요. 네. 연세대학교가 스크람의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뺄 건지가 큰 고민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선 양팀의 스크럼 진행이 됩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이거 보세요. 예. 그대로 갖고 있고 결국에는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비가 와서 그 볼이 그 후킹이 길게 안 되거든요. 네. 조금 더 강민준 선수가 볼을 좀 더 그 길게 넣고 좀 길게 후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볼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다시 한번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강민준 선수 볼 좀 길게 넣어야 됩니다. 네, 스크럼 다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볼을 그렇죠. 빼냈고요. 그렇죠. 왼쪽. 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황이고요. 물이 많이 고여 있네요. 네, 지금 스피드를 내서 그 방향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 몰이 진행되고요. 여기서 네. 들어집니다. 정면으로 뛰어야 됩니다. 정면으로. 네. 럭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볼을 빼내는 과정. 볼 나갔어요. 붙었어요? 네. 아, 또 놓쳤어요. 야. 지금 벌써 노콘이 4개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샵에서 10개 이상의 그 핸디링이 나니까 노콘이 나오면 네.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양팀 다 2개씩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스크럼을 많이 형성해야 되고 스크럼을 네. 많이 형성한다는 건 연쇄력이 좀 더 유리하다는 뜻으로 또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확실히 비 오는 날씨 선수들이 이 점을 유의하면서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이 되고요. 자, 연대는 뭐 밀지 않고 뺄 겁니다. 네, 볼을 빼냈고 가운데 쪽으로 연결. 그리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킥을 길게 내보냅니다. 백종원 선수 킥 길죠. 자, 일단 볼을 잘 잡아냈어요. 네, 한 번에 뭐 상대편 10m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정재호 선수가 아, 수비 시에는 네. 아, 잡아. 자, 그래도 잡았어요. 예, 잡아냈고. 자, 빨리 펼쳐야 돼요. 명성성. 이제. 아, 또 이걸 늦추네요. 아, 살짝 타이밍을 늦출 게 아니고 지금 펼쳐서 공격을 하는 게 더 유리한데 네. 상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예. 다시 볼을 빼내는 과정 다시 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끄러졌죠? 네. 예. 오늘은 넓게 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몰자네요. 자, 몰로 진행. 자, 이게 고려대학교가 몰에 계속 시도하고 있는 공격이고 지금 예, 페널티킥 유도했습니다. 다시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킥으로 일단은 라인 바깥으로 잡았어요. 사이드 타치 났지만 좋은 킥 패스였어요. 네. 패스가 이어졌었군요. 예, 그러나 예, 페널티킥은 선언했습니다. 네. 심판이 어드밴티지 하는 거 보고 정재호 선수가 예, 지금 14번에 있는 그 김현영 선수에게 킥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정확하게 잡았고 좋은 킥 패스였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뭐 일단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주눅들지 않고 조금 더 압박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손민기 선수가 지금 예, 골킥 차겠죠. 네.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할 겁니다. 뭐 아주 좋은 위치고 예. 일단 석점 플레이를 노리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7대 0, 7점 뒤지는 고려대학교 하지만은 이번 킥에 성공을 하면은 단숨에 넉 점 차로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7대 3.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기 때문에 네. 그 지역적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측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공격 측에 가서 그 플레이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네. 지금처럼 그 고대도 상대 측 그러니까 그 킥 캐치한 게 상당히 그 주요했고 그렇죠. 거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어서 지금 3점 득점했거든요. 지금과 같이 상대 측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측으로 넘어가서 플레이하는 것이 특히 비 오는 날은 유리합니다. 네. 자, 간격이 넉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전반전 10분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제 연세대학교 키오프로 경쟁하군요. 경쟁하네요. 네. 좋은 킥이었고 네. 자, 이제 잡아야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럭을 형성하고 있고 태클러가 물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또 어드밴티지예요. 연세대학은 지금 페널티킥 너무 많아요. 네, 많고 좋은 돌파했는데 포드 패스였어요. 그러나 걸렸죠. 아, 포드 패스요. 그러나 이미 페널티킥 어드밴티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연수력은 지금 페널티킥이 너무 많고 예.
페널티킥 치료해야 됩니다. 자, 각각의 아쉬운 부분을 일단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라인아웃 공격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통해서 득점과 연결하는 그런 전술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일단 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양 교회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세대학교 응원석이죠. 네. 네. 그리고 붉은 물결도 있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응원석이고. 예. 자, 이제 라인아웃을. 자, 고려대학교의 라인아웃. 던졌고 길게가 이 노명수 선수인데요. 아직 각점을 보였습니다. 바로 럭 만들어내고요. 자, 템포를 또 뭘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뭘 예. 저렇게 템포를 늦추는 거는 볼 갖고 있는 시간을 길게 하겠다는 이강문 감독의 그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럭 형성. 볼을 빼냈고 자. 볼로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태클하지 않았다고 지금 심판이 판단했어요. 네. 지금 일단 킥으로 멀리 보내고 볼 놓쳤죠. 네. 그러나 예. 연세대학교 선수는 정확하게 태클해야지 지금처럼 그 잡지 않으면 예. 신빙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고려대학교는 뭘로 지금 많은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예, 좋은 전략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스코어 면에서는 앞서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고려대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그 라인아웃 공격이 좋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타치를 내고 지역적 이득을 얻고 라인아웃으로 공격을 재개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창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좋은 김창대 다시 한번 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트라이 라인 근처로 일단은 이동을 한 상태고요. 라인아웃 이후에 플레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현을 던져주고요. 바로 볼을 이어보려고 했지만 바로 무너지면서 럭 형성. 경합 이어지고 있고. 자, 지금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네. 상황입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침착하게 천천히 운영하고 있어요. 또 볼을 잡고. 예, 지금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자. 다시 럭으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수유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고요. 고려대학교가 지금 그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공격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지금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천천히 볼. 천천히 예,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조선호 주장 선수죠. 몰 예. 이후에 다시 한번 럭 형성. 아, 잡혔어요. 아하. 잡혔어요. 예. 자, 요게 이제 단점입니다. 저렇게 혼자 고립되면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요게 좀 단점이에요. 다시 한번 소유권은 연세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킥으로 일단은 앞쪽으로 보내겠고요. 아, 멀리 상당히 됩니다. 기네요. 경력이 굉장합니다. 예. 타치가 안 나서. 예. 김창대 선수가 아니구나 정재호 선수군요. 네. 1학년에 높게 차는데요. 네. 아 볼을 살짝 놓쳐 놓고 차고 있어요. 오늘 뭐 킥이 많죠. 네. 네. 확실히 비오는 날씨 속에서의 플레이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되고 네. 연스텔러 볼 빼냈고요. 유재훈이 선수고요. 자. 전반전 김상준 선수 연세대 추하 이후에는 예. 아직까지 빨리 넘겨야 됩니다. 좋은 백을 놔두고 예. 자, 킥으로 앞쪽 약간의 무의미해 보이는 조금 킥이 짧았어요. 네. 네. 자, 유니폼만 그렇게 입고 포지션은 똑같이 하고 있네. 네. 그게 최상의 조합입니다. 네. 자, 볼을 잡는데요. 놓쳤어요. 자,
연세대 볼 잡았고요. 라크로 빨리 길게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길게 빠져나와야 돼요. 네. 연세대 다시 한번 볼을 지키고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전진을 네. 하고 있는 이연수입니다. 네. 럭 그리고 볼 빼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신우성 선수고요. 네. 힘이 좋아요. 아주 힘이 좋고요. 연세대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이런 많아요.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이용훈 선수 예. 볼 바로 빼냈고요. 아, 그렇죠.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살짝 걸렸죠. 김영환 선수죠. 넘어가고 빠르게 붙어줘야 돼요. 연대는 붙어줘야 돼요. 네. 연대는 붙어줘야 되고 고대는 빨리 펼쳐야 돼요. 럭 진행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펼쳐야 되는데 예, 자 천천히 가게 됐군요. 아직까지 볼 이제 빼냈습니다. 자 경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자, 상황. 힘싸움은 연대가 낫네요. 네. 파워게임은 연대가 낫는데 예. 볼 바로 했고요. 여기서 했어요.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씩 라인을 넘어섰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고 있죠. 네. 밀고 싸움이 나요. 밀어붙여요. 예. 또 길게 이 좋은 템포를 또 놓치네요. 다시 템포를 조율하는 연세대학교. 인골 앞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다 뚫어냈어요.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예. 만들어내는군요. 고려대학교는 이용훈 선수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용훈이 이렇게 트라이를 만들어내줍니다. 예, 이용훈 선수 돌파력 대단하죠. 다시 보시죠. 돌파의 스피드.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야, 마지막 오른손으로 찍고 누르면서 예, 이경환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는데 예, 역부족이에요. 저렇게 연세대는 그 개인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 기회를 주면 그냥 득점과 바로 연결합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가 추하에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또 점수는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컨버전 킥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그 상대 그러니까 그 수비적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모를 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 있어요. 네. 지금은 서두르다 보니까 그 거기에서 그 실수가 나서 지금 넘어오자마자 한 번에 벌써 이렇게 실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현민의 컨버전 킥. 어허, 이번에도 완벽한 팀력 보여줍니다. 네. 주장 맡고 있는 신현민 선수. 네, 커버전 킥 두 개째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신현민입니다. 점수는 14-0이 됩니다. 14-3입니다. 네, 14-3으로 지금 고려대학교가 뒤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그 좋은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 볼을 오래 갖고 있자. 그렇죠. 그래야 상대가 실점할 시간이 없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이광훈 감독의 전략인 것 같은데 선수들이 지금 서두르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연세대학교를 한번 몰아붙이면서 결국에는 또 트라이까지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침착하게 천천히 만들어내보려고 했지만은 일단은 득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다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럭. 중계 리그전 때와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은 천천히 플레이를 한 반면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그때 굉장히 빠른 패턴의 그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볼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수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상대 그 템포를 늦췄는데 김성현 선수가 네, 킥으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일단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전반전이 20분 지나고 있는 상황. 연세대학교가 14-3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워낙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라인아웃 공격이 좋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잘 활용해야 좋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선수 지금 딱 특정해서 수비할 필요 있어요. 저렇게 계속 쫓아다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럭 형성? 예, 특정해서 수비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지금 고려대학은 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양근섭이 치고 나가는 거 다음 거가 또 저렇게 늦춰질 거면 네. 완전히 그 더 많은 인원이 사실 좀 와서 저 볼을 그 공격적으로 좀 그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모를 시대에 보면은 고려대 바로 일단은 프라이크 쪽 넘어서고 럭 형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 천천히 할 필요 있어요. 굳이 예, 힘에는 안 되거든요. 연세계 네. 선수들한테 그러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천천히 럭 예. 볼을 가운데 쪽으로 옮아 그리고 몰로 진행 주도하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자, 연세대학교는 싸우면 돼요. 싸우면 예, 연세대학은 뭐 굳이 뭐 상대가 뛸 거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예, 뭉쳐서 싸우면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돌면서 치고 나가고요. 자, 이거 템포 빨리 해야 돼. 네. 여기서 놓칠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또 놓치네요. 그렇게 되면 득점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고려대학교가 예. 너무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예. 공격 있어요. 양근섭 선수 네. 힘이 아주 좋습니다. 순간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예. 다시 한번 볼을 빼내고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몰 이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전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뒤에서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진이 아니고 볼만 갖고 있는 시간만 늘리고 있어요. 몰이 되면서 약간 원을 그리듯이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하는 또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피스톤 하듯이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네. 페널티킥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그 전술로 보여지는데요. 예. 럭 형성. 예, 연세대학 선수들은 그립해야 됩니다. 그립하지 않으면 또 그 저거 날 수가 있어요. 그 신빔 나올 수가 있어요. 아하. 아. 연세대학 지금 어, 사이드 바깥쪽 사이드에서 그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네. 사이드 엔트리에서 예, 페널티킥이 이게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고려대학교 좀 아쉽네요. 자.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하지만 빠른 템포로 가야 할 때는 빨리 가야 하는데 예, 지금 저 8번의 네. 조선호 선수가 볼을 가진 선수보다 앞에서 예, 바인드를 붙었다고 심판이 판정했어요. 자, 이제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전반전 2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이제 선수들도 이 비가 오고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약간의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아웃 이후에 연세대 플레이는 어떻게 될지. 연세대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얻어냅니다. 아, 스크럼 앞으로 바꿨네요. 연세대학은 네. 아, 4학년에 김성현 선수를 빼고 지금 3학년에 최민성 선수를 넣습니다. 최민성 선수가 볼 배급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판단 이런 그 상황 판단 능력도 상당한 선수입니다. 예, 볼을 무너뜨렸고요. 자, 럭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자, 볼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져 있는 선수는 볼을 놔야 되는데 네, 볼을 안 네. 놓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선수가 예. 놔라 지시했고 예. 다시 볼을 가운데 쪽으로. 연세대는 조금 빠른 공격을 택하고 있습니다. 경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하. 럭큐 상황에서 볼을 놔야 되는데 네. 잡고 일어났어요. 네. 자. 김영환 선수 예.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잘 읽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많이 읽었어요. 아직은 럭크가 끝난 게 아닌데 예. 자, 김영환 갖고 일어났다고 심판이 판단을 했어요. 예.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킥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창대가 보내고요. 자, 양팀 다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네. 아, 조금 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천천히 할 땐 천천히 하지만 빨리 그 연결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때는 빨리 넘겨야 돼요. 그래야 이 득점하고 연관된 그런 그 전술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느려요. 자, 고려대학교 라인 아웃으로 진행이 되고요. 볼을 놓쳤는데 자, 잡았어. 연세대학교가 잡았어. 연세대학교가 손목을 가져옵니다. 일어났고요. 빠르게 그렇죠. 연결 빨리 가네요. 짧게 그렇죠. 연결했고요. 뚫어냅니다. 밀고 나가는 연세대학교. 아, 최민성 선수 그걸 쫓아가다 다 플레이 해주네요. 네. 자, 고대도 수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잘 세웠고요. 예, 그래서 턴오버 시켰어요. 자, 고려대학교. 자,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빠르게 진행해야죠. 턴오버 시킨 거 빨리 해야 돼요. 여유가 될 수가 없죠. 정지호 선수 빨리 주고. 네.
예, 이경환 선수고요. 자, 펼쳐야 돼요. 펼쳐서 나와야 됩니다. 저렇게 고립시켜 주면 안 돼. 고립시키면 안 돼요. 자, 펼쳐 나와야 돼요. 아, 놓쳤네요. 아까워요. 저렇게 고립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예. 빨리 도와주러 와서 예, 그 볼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턴오버 시키고 아, 좋은 공격으로 잊지를 못했네요. 고려대학교가 일단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양 팀이 너무 잘 알아요. 네.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로 공격하는 것들은 다 맥을 끊고 있어요. 예. 아, 지금 그 상태에서 놓쳤죠. 최민성 선수가 지금 태클했어요. 좀처럼 쉽게 나오지 못했던 모습이고요. 자,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스코어는 14-3. 연세대학교의 리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가 아직까지는 또 트라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넘어가야 돼요. 연세대학교 네.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그 전술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 있어요.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선택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고려대학교요. 네. 압박 수비하기 위한 그 포지셔닝은 이해되는데 아, 신우전 선수 좋네요. 네. 롤러크 볼 빼냈고 그냥 뭐 스피드 다 갖고 가서 크래쉬했네요. 네. 자, 저거 뭐 크게 영향 안 줬는데 굳이 네. 그 부닥쳤다고 심판이 그 스크람 볼 필요 없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프레임 타임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뭐 저런 것까지 뭐 어느 팀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면 뭐 그대로 진행이 그렇습니다. 될 뭐 크게 같습니다. 영향 주지 않았는데 네. 꼭 굳이 저걸 뭐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연세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동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크럼으로 다시 진행이 되겠고요. 전반전 30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긴 패스를 못해서 그런지 전부 다 짧게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상대 역을 찌르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갈 최영락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다시 일단 걸렸습니다. 최민성 선수 그걸 보고 나갔어요. 네. 네, 완전히 라인 브레이크 됐고 예. 볼 빼냈고요. 많이 전진했습니다. 지금. 짧게 연결 오른쪽 사이드인데요. 일단 태클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예찬 선수 네. 좋은 캐리했고요. 예. 볼 가져갔어요. 미리 놨어요. 네. 턴오버고 전이 길게 가야 돼요. 길게. 대학교.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차야 됩니다. 차야 돼요. 오른쪽인데요. 차야 됩니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네. 수고요. 저는 찼어야 돼요. 네. 이 보세요. 다시 볼을 빼앗아서 받아 가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일단 라인 네.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나갔는데 어쨌든 그 좀 아쉽죠. 네. 예. 그 스피드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그 낮거든요. 네. 백 선수들의 스피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상대를 다 끌고 들어갔으면 이제 그 상대 진영으로 길게 나가는 게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유리했는데 그걸 안 찼네요. 좀 아쉽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아, 이 턴오버에서 그걸 득점과 연결하려고 이영훈 선수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네. 예, 예. 자, 고려대학교의 학생들 계속해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OB들에서도 많이 오셔서 응원하시네요. 네. 네. 우산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OB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세 입장에서는 한번 그 선별해서 그 뜰 필요 있어요. 네. 네. 뭐 순수하게 주면 안 되고. 예. 고려대학교 라인아웃. 아, 뒤쪽. 그렇죠? 네. 자, 노콘이에요. 노콘. 파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게 그 아주 좋은 찬스. 찬스 받았어요. 지금처럼 예, 선별해서 떠야 됩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드로잉이 좌석이 좀 떨어지거든요. 연세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를 맞았고요. 자, 고대가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오늘의 진짜 그 경기 결과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고려대학교의 뼈아픈 실책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스크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는 그 김성현 4학년 선수를 빼고 최민선 선수를 넣으면서 활력이 생겼어요. 네. 공격에. 자,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최민성의 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현 감독님 노장의 그 경험이 예,
대단합니다. 네. 아, 스카라 밀고 그럼, 가네요. 네. 예, 이거는 아, 힘으로 뭐 압도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있죠. 트라이. 자, 지금 심판이 일단은 어느 쪽을 본 건가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일어났다고 불었네요. 네. 아하. 아, 이게 아, 연세대학교 네. 신우성 선수가 네. 머리를 뺐군요. 아, 신우성 선수가 머리를 빼지 않았으면 7점짜리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네. 아주 큰 행운입니다. 네. 신우성 선수가 머리가 조금 들려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트라이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주 큰 고비 넘겼어요.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대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일단 실점 위기를 모면한 고려대학교 너무 자신 있었어요. 신우성 네. 선수가 상대를 많이 아팠어요. 너무 자신 있었어요. 자, 네. 고려대학교 이제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전반전 현재까지 14대 3. 여전히 스코어는 11점입니다. 자, 볼 놓쳤는데. 아, 연대가 네. 아, 볼을 놓쳤어요. 고려대가 좀 흔들리. 라인아웃이 또 흔들리네요. 그렇군요. 아, 고려대학교 윤종욱 선수가 볼 잘 잡았고요. 자, 럭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볼 빼냈고. 예. 네. 자, 계속 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그걸 좀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연세대학교 진영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예. 오리지널 저게 그 네. 지금 그 볼을 오래 갖고 있는 거 말고는 네. 이렇다 할 게 연세대학의 어떤 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자,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페널티킥 얻은 것. 아. 예, 그러면 성공한 거죠. 일단 킥으로 보내고 있고요. 잘 봤어요. 자, 여기서 연세대학교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드밴티지니까 찬 거죠. 네. 강민준 선수가. 강민준 선수 잘 봤어요. 잘 봤고. 아, 그러나 아, 이건 좀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고려대학교가 좀처럼 지금 연세대학교 진영 쪽에서의 활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종현 선수가 예, 캐치를 잘했고 네.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예,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키 차이가 14번 네. 그죠? 김현영 선수하고 박종현 선수하고 벌써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이 차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딱 킥 패스가 되도록 차는 게 유리합니다. 좀 더 정확성 있는 김창대 선수 예, 킥 정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대가 킥으로 일단 앞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갔고요. 라인 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35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고려대학교는 이제 김창대 선수에게 볼이 가야 공격의 활로가 열리는데 네. 지금 계속 그 킥만 차고 있고 그로 볼이 가지 않고 있어요. 아. 김창대 선수에게 예. 좀 고민해야 됩니다. 좀 풀리지 않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이고요. 일단 라인아웃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똑바로 못 던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 연속해서 세 개의 라인아웃을 미스하고 있거든요. 고려대학교가 좀처럼 이렇게 라인아웃에 그 미스가 없는 팀인데 이게 정규전이나 부담감이 예, 또 오늘 비가 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 그 플레이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막 넘어왔는데 네. 연세대 진영으로 여기서 공격을 그 연결해서 뭐 페널티킥을 유도해서 그 3점씩 이렇게 따라가야 나중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자, 김정현 선수 또 들어왔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아, 뭐 피가 캐비? 나서 잠깐 바쁜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김정현 선수가 다시 들어온 연세대학교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 상태고요. 아, 이제는 연세대학교 김성현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안정적으로 또 그 플레이를 유도할 겁니다. 네, 볼을 가져왔습니다. 유재훈 선수 잘 갖고 나왔어요. 아닙니다. 유재훈 벗겨냈고요. 자, 계속해서 차이브 패스 좋아요. 아, 이거 트랙입니다.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현이 김성현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김성현 트라이입니다. 김성현이 트라이를 만들어내서 들어오자마자 트라이입니다. 네. 예. 아, 그 잠깐 그 실수한 게 네. 라인아웃 실수하고 예 저렇게 나오리라고 판 예상을 못했어요. 그쪽 방에 조선호 선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못 봤어요.
고려대 실책 이후에 나온 연세대학교의 득점, 그리고 김상현이 트라이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점수는 19-3,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 남바이트 보고 있는 연세대학교 유재훈 선수가 아주 좋은 돌파를 했고, 네, 적절한 시기에 김상현 선수에게 패스까지 연결해서 트라이를, 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버전 킥 이어지겠습니다. 아, 오늘 그 100% 그 넣고 있는 그 신현민 선수, 예. 자, 어려운 각도에서 앞서서 첫 번째 컨버전 킥을 성공시켰는데, 이번 컨버전 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정확하게 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선수입니다. 예. 신현민의 투지도 있고, 네, 기술도 있고. 세 번째 컨버전 킥 이어지겠습니다. 19-3에서 간격을 더 벌릴 수 있을지. 연세대학교 신현민입니다. 신현민 안 들어가. 이번에는 살짝 빗나갔습니다. 예,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좋은 킥이었어요. 그렇죠. 좋은 킥이었고.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번 실점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까지 득점, 아, 그 집중력이 괜찮았었는데 잠깐 무너졌네요. 아쉽습니다. 예. 고려대학교가 일단 실수 이후에 실점,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더 벌어졌고, 분위기도 어쩌면 연세대 쪽으로 더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예, 달려들어서 가겠습니다. 자, 공중에 있는 선수를 차징했다고. 자, 신민입니다. 신민이 주어지네요. 지금은 그 지금은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아쉬워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또 이 공중에서 뜬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완전히 신빈이에요. 네. 예. 볼에 손이 안 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22번에 지금 김승선 선수에게, 네, 그렇죠, 신빈이 주어졌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학교는 지금 득점 면에서도 뒤져 있는 상태인데 수적 열세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한 명이 나가면 10분 동안 나가야 된다는 건 큰 부담이거든요. 네.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윙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건 큰 부담일 텐데. 예. 자, 연세대학교 백종훈 일단 길게 찹니다. 아,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그 차내면 안 되는데 찹니다. 아, 예, 그렇죠. 자, 이제 나가야 돼. 연세대학은, 네, 인원이 많은데 그걸 차네요. 차네요. 백종훈 선수가 붙는데요. 여기서 일단 고려대가 다시 한번 볼을 잡아냈습니다. 조선호 선수가, 그렇죠. 자, 넘어가야 돼요. 네. 또 하나. 아, 럭크 또 너무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킥으로 보내고 있고요. 자, 빈자리는 봤지만, 네, 자, 연세대학도 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대가 안 들어오는데 그걸 뭐로 찾는지 모르겠네요. 수적 우위에 있는, 네, 대학교 특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고만,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킥을 길게. 자, 모험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뭐 일단 스코어 면에서 앞서 있는 연세대이기도 하고요. 자, 정재우 선수가 결론은 고려대학교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끌고 나와서 연세대학 진영으로 길게 차는 게 더 유리한데, 네, 아직 1학년 선수라서 그런지 타치를 냈습니다. 전반전 지금 41분으로 일단은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경기장에 있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36분 정도가 제가 대략적으로 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아까 그 첫 트라이가 그 판정할 때 좀 시간이 좀, 예, 네, 오래 지체돼서. 예. 자, 여기서 볼을 흘려줘 노콘입니다. 잘 잡았는데, 네, 예, 박예찬 선수하고 그다음에 김성현 선수하고 좀 사이 맞지 않았어요. 예.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볼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콘이 좀 만들어지네요. 자, 스크럼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가 19-3에 앞서 있었던 트라이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점수를 더 벌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 진행되고요. 스크럼 좋아요. 네.
볼을 바로 빼낸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처럼 길게 잘 뺐고요. 자, 네, 전반전 손민기 선수가 예. 네. 자, 또 느리게 하네요. 빠르게 가서 일단은 네. 선수를 놀릴 필요가 있는 고려대인데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그런 그 빠른 플레이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 진영에서 뭘로 밀고 나간다는 게 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자 좀처럼 전진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밀어냅니다. 럭크 또 짧게 네. 이제는 백에 있는 선수까지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또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럭 진행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자 피스톤 공격입니다. 또 이제 포드에게 던지겠네요. 네. 예. 가운데 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고요. 또 놓쳤어요. 자 연세대학교 볼 지역적 이득도 없고 전술적 이득도 없고 볼을 오래 갖고 있는 이득은 있었습니다. 네. 예. 볼 소유 시간은 예. 뭐 고려대가 조금 더 길게 갖고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뒤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예. 파워 면에서 연세대학교 선수들하고 고려대학교 선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공격의 그 어떤 그 실익이 좀 반감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후반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광문 감독이 다른 또 준비된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크럼 그리고 김성현 네. 연결했습니다. 자, 왼쪽 여기서 볼 놓쳤는데 괜찮습니다. 뒤로 놓쳤고요. 네. 예. 지금 예. 신현민 선수가 원래 자리대로 갔습니다. 아하. 신현민이 원래 자리대로 가고 연세대학은 그전 그 킹으로 차고 달립니다. 속도를 내고 있어요. 총키 아웃사이드 벗어나는군요. 그걸 봤네요. 신현민 선수 그걸 봤어요. 공간을 놓치고 달리는 아주 뭐 상대 허를 찌르는 진짜 멋진 킥이었습니다. 네. 예. 원래 자리로 갔습니다. 네. 신현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또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캐스켓에서 말씀하신 신현민 이용훈 콤비가 또 재가동될 것 같네요. 자. 라인 아웃으로 일단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볼 짧게 줬고요. 자 지금 볼을 저 연세대학교 잡았어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또 자 이거 옵사이드 반칙을 네. 불었습니다. 넘버 4 옵사이드 예 박예찬 선수의 옵사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 치내면 거의 마지막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 김창대 선수가 일단 볼을 잡고 있고요. 자 마지막 공격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네요. 네. 득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가 19-3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좀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아 고려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발한 공격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 볼의 점유율, 그러니까 볼의 점유율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상대 그 실수, 허점을 노려서 지금 3개의 트라이를 해냈어요. 네. 참 집중력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후반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 연고전 럭비 경기. 자, 양 팀의 상대 전적은 24승 3무 19패로 연세대학교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은 연세대학교가 일단은 19-3으로 리드를 한 채 끝이 났는데요. 자, 고려대학교 입장에선 전술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그 점유율, 볼 점유율은 높았을지 몰라도 지역적 점유율이 너무 낮았어요. 네. 그래서 그 실수를 하면 그 상대에게 그 바로 실점하는 지금도 보시면 지역적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실점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예.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 트라이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대의 어떤 허점,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지금 트라이를 연결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예요. 네. 여재민 선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면서 트라이를 만들어냈었던 장면이었었고요. 어깨를 먼저 넣었어요. 네.
김창대 커버전킥이 성공하면서 일단은 성민기 선수가 아, 예. 민기 선수였죠. 뭐, 아, 이용훈 선수 이 친구도 보세요. 네. 한 번에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 잠깐 실수였는데 실점. 네. 자, 저기 친구 먼저 지나갔어요. 저렇게 지나가니까 네. 조현선 선수가 붙어왔어야 되는데 조현선 선수가 못 붙었어요. 이용훈의 예, 붙기 전에 또 조선호 선수가 간 것도 있지만 네, 신현민 선수가 어릴 지역에서 두 개나 성공시켰죠. 네. 예. 아, 이 과정에서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예, 신우성 선수가 먼저 머리를 뺐어요. 네. 네. 어, 지금 유지훈 선수가 잘 보기도 했지만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제대로 그걸 읽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저렇게 실점하고 말았죠. 유재훈의 패스를 이어받은 김성현의 트라이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19대 3으로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한 채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돌입을 하겠습니다. 후반전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3개 트라이가 성공이 된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아직까지 트라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민기의 컨버전 킥이 유일한데요. 19대 3 연세대학교가 2018 정기전 럭비 경기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좀 덜 오면 이제 실수들이 좀 줄 거고요. 실수들이 줄면 경기가 좀 더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약간 선수들의 노코 파운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좀 실수가 많이 연발이 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다시 한번 이 신현민 선수와 이용훈 선수의 콤보 플레이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고려대학교는 좀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비도 잦아들고 하니까 그 고려학교 선수들이 이전에 잘했던 그 템포를 높이는 플레이로 일단 상대 진영에 넘어가고 네. 거기 넘어가서는 지금 준비한 그 몰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그 보고요. 네. 또 고려대학교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 몇 5분 안에 그 득점을 해야 이 그 전체적으로 그 게임의 그 양상을 가꿀 수 있는데 이게 반대 경우가 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네.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2번 김승선 선수가 앞서 이 전반전 때 신빈을 당하면서 또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적으로도 열세인 고려대학교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갖고 네. 플레이에 임해야 그래야 그 대등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후반전 첫 득점을 고려대학교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응원전도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정말 열심히 절도 있는 춤 동작을 보여주면서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 힘을 받아서 고려대학교가 이 전반전에 못한 이 공격을 다시 후반전 들어서 펼쳐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연세대학교는 앞서서 뭐 여재민, 김성현, 이용훈 이 세 명의 트라이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트라이 없이 손민기의 컨버전킥 득점으로 석점만을 따낸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마 빨리 그 승부를 결정짓고 싶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총공세로 아마 그 나가지 않을까 이런 또 연세대학교가 그 후반전은 킥업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높고 길게 해서 뭐 경쟁을 해서 그걸 그 상대를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고려대학교는 조금 더 템포를 올려서 일단 상대 진영에 넘어가는 그래서 지역적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뭐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 정기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주셨고요. 자, 이 럭비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 이 학교가 어쨌든 이 우승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 후반전 경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할 텐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가 조금 우세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일단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뭐 동문 응원단 정말 많은 이 선배들이 와서 또 이 경기를 지켜봐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지켜보는 마음은 또 어떤가요? 아, 선배님들은 뭐 우리
그 후배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네. 이기겠지라는 아. 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응원할 겁니다. 그렇군요. 아, 또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올해 이광문 감독이 지금 두 차례 져서 네. 예, 많이 좀 그 절치부심 했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그 끌려고 있고 있어서 많이 답답할 겁니다. 예,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좀 더 펼쳐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연세학교 김도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뭐 올해는 다 그 전승하자라는 아하. 생각을 선수들에게 더 확실히 그 주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비가 이제 거의 예. 그쳐가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조금 더 나은 플레이를 때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남재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 약간 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시간이 있고요. 지금 4학년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아주 투지가 좋은 선수고요. 네. 예,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플레이 임하는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전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다시 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또 이제 많이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예, 감독이 벅찰 수도 있겠고요. 네. 자, 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도 4학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세대학교는 그 이명근 코치가 뭔가를 지금 그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네. 포드 남바이트를 보면 유재훈 선수에게 뭔가를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템포를 빨리 좀 해라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더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에 비해서 그 힘과 스피드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전술이고 그거를 하려면 빠른 템포에서 볼을 그 위에 있는 스피드 위에 있는 백 선수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좋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네. 학생들의 모습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고요. 뭐 계속 또 뜨거운 응원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앞서 뭐 전반전에서도 일단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네. 득점을 따낸 상황이고요. 김도영 감독님이 자 상대 진영 가서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킥으로 상대 진영 가서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킥으로 상대 진영 가서 해라. 양팀 감독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고 가서 뭐를 짜든지 해라. 지금 이광문 감독은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은 네. 워낙에 또 그 연세대 진영 쪽에서 이어진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대 그 중앙선 쪽에서 많은 그런 몰과 럭 형성이 이어졌었고요. 예. 자 지금 처음 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고려대학교를 도와주시는 인스트럭터 같습니다. 예.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 어쨌든 예. 이 정기전에 있어서의 럭비 연패를 많이 끊고 싶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또. 그렇죠 지금 벌써 3회 연속 졌기 때문에 네. 예, 올해는 꼭 끊고 싶을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13, 14년도 예. 2연승 이후에 15, 16, 17 현재까지는 패배를 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뭐 그에 반면에 일단은 또 연승을 이어가고 싶을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학교 응원단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기고 있으니까 응원하는데도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응원단도 고려대학교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렇죠. 고려대 그 럭비 선수들이 선전할 겁니다. 네. 양교 학생들이 이 뜨거운 응원전을 보내주면은 그 응원에 힘입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응원. 네, 함성 소리가 네. 다 들립니다. 네. 우리 4학년 선수들도 최고참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뭐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4학년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4년 다니면서 나 4학년 때 이기는 것이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네. 예. 선수들이 힘을 내서 끝까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자, 예. 선수 교체 없이 네. 예. 그대로 전반전과 동일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후반전을 임하는 것 같습니다. 자, 19대 3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가 됐었고 후반전 이제 잠시 후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스코어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고려대 이 득점이 언제 터지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연세대 킥오프로 시작이 곧 되겠습니다. 신현민 선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시작됐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화면 왼쪽 진영,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화면 오른쪽 진영에 경쟁시키죠. 네. 네. 붙네요. 오, 참아냈어요. 놓고, 아, 그러나 노골이네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어드밴티지. 럭을 만들고 있고요. 박예찬 선수가 잘 떴는데 예, 놓쳤습니다. 자, 다시 럭. 킥으로 나가야 됩니다. 킥으로. 네. 이번에도 뭘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고려대학교. 전술을 바꾸지 않았네요. 이러면 많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고려대학교인데. 네.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고려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네. 지금 박재민 선수도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박재민 선수가 들어갔죠. 자, 고려대학교 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볼 빼냈고 다시 가운데 쪽에서 양근섭 선수가 나가고요. 볼키리가 참 좋은 선수예요. 네. 예. 자, 또 몰자네요. 다시 몰이 진행됩니다. 진영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여기서부터 50m를 밀고 갈 수 없는데. 네. 예. 위원님께서 업스트럭션 하지만 네. 아, 여기에서 또. 예. 바이 스크럼. 예. 저런 실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연세대학교가 우연한 업사이로 예. 판정을 해서 예. 스크럼은 예. 연세대학교 물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후반전 시작했을 때의 전술 작전을 자, 다시 한번 전반전과 비슷하게 보여줬고요. 예, 양근섭 선수가 지금 붙었다 떨어지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거든요. 제너게 네. 내면 우연한 네. 옵스트럭션 해서 스크람이 반대측,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측에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스크럼 진행됩니다. 볼을 뒤로 빼냈고요. 가운데 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킥으로 들어갔어요. 앞쪽으로 연결 시도, 그리고 볼을 잡아 김성환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스피드를 살리는 연세대학교 선 그 공격 아주 무섭습니다. 김영환의 트라이. 예. 아, 신현민 선수의 정확한 킥과 마무리. 네. 김영환. 아, 지금 킥 보세요. 아, 완벽. 상대가 다 끌려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예. 정확하게 김영환 선수 잡아서 마무리까지. 신현민의 이런 공간 잘 본 패스 이후에 김영환의 속도, 그리고 트라이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더 벌어집니다. 24-3입니다. 네, 3명 고려대학교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선수는 3명이나 볼 앞에가 있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이런 전술 지금 럭, 올 이런 식으로 자기 진영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또 실전 위기에 놓을 수밖에 없겠고요.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네. 넘어가서 지금 플레이를 하면 페널티킥을 얻어내면 득점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진행에 해서 이렇게 그 실수로 턴오버 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또 실점하지 않습니까? 자, 신현민의 컨버전 기회 준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컨버전 킥 넘어갔습니다. 성공하는 신현민입니다. 컨버전 킥 3개째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6-3입니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신현민 선수고요. 아직 뭐 길게 차진 않지만 정확하게 차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가 앞서 있었던 컨버전 킥을 통해서 석점을 따냈는데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진영을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자, 킥오프를 일단 진행이 하겠고요. 앞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연세대학교 볼을 가져오고요. 자, 럭 형성하는 연세대학교 볼 빼냈고 킥으로 길게. 아, 백종훈 선수 길게 잘 차네요. 자, 길게 다시 넣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김창대가 높게 띄우는데 버스 멀리 가지 못하네요. 정재훈 선수가 지금 길게 넣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키도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한 번에 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차내는 거 말고는 지금 5m 스크럼이에요. 자, 그래 연세대학교 볼이거든요. 김창대 선수가 일단은 예. 정재호 선수가 길게 넣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정재호 선수가 이 높게 찬 볼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까지 온 거예요. 김창대 선수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그걸 갖고 나올 수 없었거든요. 네. 또 위기를 맞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이제 다시 한번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되겠고요. 지금 인원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길게 쳤어야 해요. 자, 스크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연세군 스크럼 밀겠죠. 네. 밀어내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밀겠죠. 자, 확실히 네. 위에 있습니다. 굳이 저 빨리 갈 필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라인 근처 여기서 자, 연세대학교 아하. 자, 다시 한번 돼요. 네. 연세대학교 스크럼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잡고 찍었다고 심판은 봤어요. 네. 다시 하면 됩니다. 연세혁은 아, 맞아요. 제가 억하게 봤네. 네. 예. 아, 윤종욱 선수가 끝까지 트라이 세이브했네요. 네. 잘 막아 주었고요. 그러나 이 또 부상이 왔죠. 허벅지 네. 쪽에 네.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 스크럼의 강점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손민기 선수가 그 수비하러 오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재원 선수 좀 빨랐어요. 굳이 저렇게 밀고 있는데 저렇게 갈 필요 없거든요. 네. 예. 지금 저 과정에서 지금 예, 맞았거든요. 예, 부딪혔어요. 자, 네, 유재원 선수 일단은 추하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이 됐고요. 아, 또 연세학교 보이니까. 네. 예. 근데 고대는 지금 그 스크럼을 더 잘 짤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아하. 예. 지금은 왼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스크럼이니까 그쪽 그 앞에 더 많은 수비가 쓰는 거 외에는 지금 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스크럼 지금 앞서 있었던 스크럼에서 연세가 대가 지금 아 퇴장 당했던 네. 예 22번에 예, 김승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앞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볼을 아. 빼냈고요. 자, 빠른 턱으로 가겠죠. 트라이 근처 럭 형성 볼 빼냈고 자 트라이 라인 넘어섰군요.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예. 다시 한번 득점을 올립니다. 자, 힘과 스피드에서 앞선 그 연세대 선수들이 자신감을 네, 드러내고 있네요. 자, 오늘 트라이 벌써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보시죠. 지금 1번에 이현수 선수 예, 이현수 선수 나갔고 네. 마무리까지 자. 예 힘과 스피드가 좋았고요. 또 7번에 지금 김준범 선수가 아주 잘 도와줬어요. 예, 푸시오버 트라이 해서 예, 득점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현수의 트라이까지 이어지면서 점수는 더 벌어졌습니다. 31-3이고 여기서 컨버전 킥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스코어가 됐네요. 네. 계속해서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고려대학교가 득점을 했어야 이 좀 좋은 그 방향으로 고려대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가 원하는 네, 그런 결과로 한큼 더 갔습니다. 이번 트라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스코어는 31-3입니다.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전반전과 똑같은 전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은 점수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고려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아, 이광문 감독이 제일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넘어왔다 싶을 정도로 또 뜨겁게 응원전을 펼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시간은 30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트라이가 지금 네 트라이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트라이 차로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네. 벌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5개째 트라이를 만들어낸 고려대학교고요. 아, 연세대학교고요. 고려대학교가 아직까지는 트라이가 없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좀 이제는 참아야 돼요. 이제는 그 찰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찬다는 거는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겨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제 참아 안 됩니다. 이제는 빠르게 좀 플레이를 진행. 뭘 하지 말고 이제 라크해야 돼요. 라크. 네. 맞습니다. 템포를 올려야 돼요. 락 형성. 자, 다시 한번 쳐. 뒤쪽 볼 러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양근석 선수가 예 전진 그렇죠. 네. 지금 저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지금 저런 플레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페이지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고요. 넘어서 줘야죠. 러크 아, 또 늦어요. 좀 더 빠르게 할 필요 있는데 좀 늦어요. 지금 뒤에서 또 뭘 짜려고 기다리지 말고 템포 올려서 공격해야 해요. 또 뭘 짜네요. 약속한 이 전술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넘어서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지금 팽팽하게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에서 일단은 조금 전진을 펼치는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밀렸어요. 무너지죠? 자, 예. 에, 해라고 해. 저 나간 볼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아, 연세대학교의 볼로 다시 이제 페널티킥으로. 네. 지금 계속 실패하면서도 아,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선수들. 아,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싸우면 안 됩니다. 자, 1학년 선수가 네. 지금 격해졌어요. 예. 선수들이 좀 침착해져요. 그래도 좀 예민하죠. 네. 예, 저렇게 되면 아, 이러면 안 되죠. 아, 네. 저렇게 하면 뭐 서로 예, 좋은 거 없습니다. 지성인답게 네. 예, 시합에 열중해야 합니다. 뭐 경쟁도 경쟁이지만 서로 어쨌든 좀 화합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018 정기전 럭비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가 끈적 스타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트라이 들어가는 장면이네요. 아, 아주 뭐 그림 같았습니다 이건. 네,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거기다가 신현민의 컨버전. 네. 심판이 양교 주장을 불러서 예. 시합에만 열중하고 네. 아, 좀 침착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수들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 네. 10분 흘렀는데요. 아, 어쨌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유권을 또 내주게 됐고요. 아,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와, 안 나갔어요. 잡았어요. 자, 길게 쳐야 됩니다. 킥으로 길게 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볼 잡아냈고요. 이번에 볼 높게 뛰었습니다. 경합이 이어지겠는데요. 자, 볼 앞으로 넣쳤죠. 자, 플레이온이에요. 플레이온이에요. 네. 자, 그대로 위기를 넘겼어요. 자,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잠시 또 볼을 빼내야 되는데요. 네, 그랬고 그렇죠. 네. 그렇지. 지금 그런 나가야죠. 돌파가 필요해요. 네. 양근석 좋아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럭 좋은 형성. 캐리고 야, 이거 좀 아, 빨리 가면 되는데 볼을 좀 빼내는데 시간을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돼요. 다시 럭. 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그다음에 네. 아, 여기서 또 볼을 진행하는 고려대학교. 있고요. 자, 사이드 엔트리로 바꾸고요. 네. 근데 밀리고 있어요. 자, 지금 페널티킥 걷어냈어요. 자, 좀 터치내면 됩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전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터치를 내고 지역적 이득을 갖고 거기서 뭐 득점과 연관된 어떤 전술을 펼치겠다 이런 그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다시 한번 야, 네, 바깥으로 나가고요. 네. 아직도 뭐 한 5m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전술을 펼칠지 일단 넘어왔어요. 네, 넘어온 건 아주 잘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아웃을 계속 실수했는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 라인아웃. 아하, 오, 연세대 잡았어요. 바꾸러 가져오네요. 너무 익히고 있어요. 네.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플레이가 연세대한테 다 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고려대학교 쉽지 않아요. 아, 잘했습니다. 네. 손민기 선수 잘했어요. 네. 손민기 선수 잘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오늘 다시 넘어왔고요. 예. 그렇죠.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은 순식간에 그렇죠, 규칙적으로 이게 고려대학교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빠르게 나가야 돼요. 네. 이번에 어떨까요? 그렇죠. 조현선 선수 나갔고. 네. 자, 경합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템포를 죽이고 있고요. 그렇죠. 골 잘 확보됐고요. 네. 자, 이래서 흐름을 갖고 와야 돼요. 흐름을. 자 지금 울자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네.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득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하. 자, 그거 얻어냈죠? 페널티킥 네, 얻어냈죠? 자, 이러면 득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연세는 신빔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자. 똑같은 반칙을 또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를 넘어뜨렸다. 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현성 선수가 신빈을 당했습니다. 자, 실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과연 이 상황을 노리고 빨리 했어요. 조선호 선수가 네. 빨리 진행했어요. 자, 다시 럭. 고대간지는 인원이 많죠. 네. 자,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뭘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뭘 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위에 뭘로? 네. 지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걸렸어요. 예. 자, 이거 이제 빨리 킬게 해야 돼요. 빠르게 전진을 해야 되겠죠. 거기가 아니에요. 킬게 나와야지. 킬게 인원이 많은데. 네. 예. 럭크. 아직 기회 있어요. 럭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 연세대학교가 힘이 좋네요. 네. 힘이 좋아. 자,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그 연세대학교가 이제 센터를 보는 신현선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자나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건가가 연세권 그 고민일 거고요. 그렇죠. 자, 한 명이 비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고려대학교 일단은 연세대 진영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강순혁 선수하고 신지민 선수를 넣어서 자, 이제 확실하게 스크럼 이번에는 밀겠다 이거를 스크럼으로 밀어서 방어하겠다는 뜻을 비쳤네요. 네. 아, 연세는 김대영 감독님이 그 수업을 바꿨어요. 자,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얼마큼 밀 건지가 네. 관건입니다. 우리 이렇게 빠르게 볼을 뺐습니다. 자, 여기서 걸렸는데. 자, 라크고. 네. 다시 한번. 또 물자네요. 네. 자, 이번 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있어요. 예. 이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네. 근데 밀면 안 되네요. 예. 하지만 일단 속도로 다시 한번 양근선 선수 잘 볼 갖고 나왔고요. 네. 다시 럭크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연세대 진영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은 정상적인 네, 계속해서 그 침투라고 바꾸 지금 주장인 신현민 선수가 옵사이드라고 판단했어요. 네. 심판이 고전권 정상적인 플레이다라고 봤고 다시 한번 전진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제는 기회입니다. 네. 지금 득점하면 예 게임 재밌어질 수 있어요. 아직 볼 빼냈고 여기서 볼로 쳤어요. 자, 그전에 페널티킥이 네. 있었기 때문에 자 라인아웃에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 고려대학교 과연 이 과정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은 지금 마음을 너무 많이 놨어요. 네. 완전 네,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야 무슨 소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기회는 있어. 네. 아직까지는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시간이 남아있는데 네. 또 비가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은 선수들의 실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진행을 하네요. 우리가 예상한 거와 네. 다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럭 되고 있고요. 그래도 갈 만큼 다 갔어요. 네. 양근석 선수가 아주 좋은 돌파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 예. 럭. 자, 뭐를 만들면 더 좋죠 지금. 네. 자, 뭐를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번에 가운데 쪽으로 연결했는데요. 네, 볼을 만들었죠. 네. 자, 이제는 이걸 밀고 들어가서 트라이하면 자, 또 페널티킥을 지금 얻어냈어요. 고려대학은. 그렇죠. 이게 자, 밀고 가요. 자, 3m 남았습니다. 3m 남지 않았어요. 고려대학교 트라이 라인까지 들어옵니다. 트라이했어요. 고려대학교 트라이했어요. 지금 이거예요. 자, 결국은 네. 이번 후반전 들어서 첫 트라이 예. 선수를 통해서 만들면 되네요. 아, 고려대학교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거든요. 네. 일단 넘어와서 이 플레이를 해야 득점과 이렇게 연관 있는 플레이가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예, 지금 하나 나왔네요. 예. 고대진영이 갇혀있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확실히 이 전술이 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고려대학교보다 아, 신나네요. 선수, 네. 학생들이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 트라이 하나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면서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연세대학은 지금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신현선 선수 나가니까 트라이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연세대학은 방심할 예, 그런 때가 아닙니다. 고려대 손민기의 컨버전 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야, 재밌어지네요. 네. 시합은 네. 일단 하나의 트라이가 성공을 한 고려대학교. 점수 컨버전 킥. 아, 자, 들어갔죠?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자, 되면은 31대 10. 자, 트라이 세 개 차로 좁혀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고려대학교가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직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밌어지네요. 네. 네. 자, 컨버전 킥 성공이 일단은 됐기 때문에 31대 10입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 집중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수하면 안 돼요. 핸드링 에러가 치명적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반격을 한번 보죠. 연세대 네.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 연세대 킥업 고려대 볼을 잘 잡아냈는데 바로 터요. 네. 럭크 만들어내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진영을 넘어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아, 저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은 것처럼 어떻게 실수라네요. 연세대학교의 볼로 일단 이어지겠고요. 지금 굳이 저렇게 해서 그 비 오는 날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저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킥 아웃 하는 게 킥 차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자, 연세대학은 또 선수를 교체하고 있네요. 아, 주장 전 주장이었던 예, 전민규 선수가 예. 전민규 선수 일단은 4학년 선수고요. 네. 네. 들어가고 있네요. 네. 아, 지금 사실 무릎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예, 스타팅이 못 들어갔는데 마지막 정기전은 예, 합류했네요. 자, 스크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볼을 일단은 뒤쪽으로 빼냈고요. 가운데 쪽으로 연결하는 연세대학교 이용훈 선수죠. 네. 자,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차고 일단은 고려대학교 자 가져옵니다. 경합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아, 고려대학교 잘 네. 예, 잡았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럭크 계속 싸우고 이제 킥아웃 해야죠. 네. 좋은 그 각도를 잡았어요 이제. 럭크 상태 볼 빼냈고요 고려대학교. 아, 뭘로 가네요. 지금 고려대학교 지고 있습니다. 지고 네. 있어요. 자, 또 신빈인가요? 다리를 들면 안 된다. 아, 맞습니다. 네. 예. 류재훈 선수가 쓸데없는 반칙할 필요 없어요. 자, 예, 잠시만요. 자, 고대는 네 빨리 연세대 진영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저렇게 다리 들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심판이 정확하게 판정했어요. 예. 자, 고려대학교 볼 진행이 되겠고요. 예. 자, 일단 라인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라인 아웃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라인 아웃에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인데 지금 그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돼요. 이번 라인 아웃 짧게 뒀습니다. 잘 잡았고요. 예. 그리고 럭. 자, 너무 많은 인원이 럭크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빨리 일어나서 합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예, 시간을 지금 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 빠른 템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인데 다시 한번 몰이 진행이 되는군요. 자, 과연 어떤 팀이 미룰지. 자, 밀고 나갑니다 고려대학교. 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몰 진행 여기에서 아 이건 신민이에요. 또 네. 연세대학교 또 한 명의 선수가 신민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자, 자 지금 연세대학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자, 수적 열세에 놓여있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되면 수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진영을 넘어선 이후에 앞서 보여줬던 선수를 계속해서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주장 선수는 지금 프레이온을 하지 않았냐, 심판이. 네. 왜 프레이온을 해놓고 우리한테 이런 반칙을 주냐라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그 전에 얘가 옵사이드였다라는 뭐 판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심판의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빈 네. 두 명에게 주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수적에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죠. 예. 자, 자 플레이온입니다.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볼. 자, 연승 붙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뚫어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태클에 걸렸죠. 그리고 럭 형성. 자, 이제 수적으로 많은 고려대학교는 고립됐어요. 고립돼서 자, 참 연세대학교가 이 장면에 대해서는 잘 수비하는 연세대학교고 고려대학교는 좋은 기회를 하나 또 잃었어요. 네. 31대 10, 21점 차, 21점 차인데 고려대학교. 자, 조선호 선수 주장을 맡고 있는 조선호 선수인데, 네. 예, 아 연세학교 빨랐어요. 연세학교 지금 유재훈 선수가 빨랐어요. 아깝죠. 네, 그 과정에서 자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네. 연세대학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이 들을 그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스코어 면에서 연세대학교 여유가 있는 상태긴 합니다. 신현선 선수가 예. 자. 라인아웃 중에 들겠고요. 아직까지는 또 선수들의 진행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강호빈 라인아웃. 연세대학교 볼을 잡았고요. 잡았어요. 네. 자, 고려대학교가 잡아냈어요. 고려대학교 페널티킥 잡은. 그렇군요. 자, 대학교 남지현. 약간 이 경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동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연세학교에서는 계속 그 흥분하고 있는데 네. 심판한테 그런 그 얘기하면 그 서로 그 자기 프레임만 잊어먹게 돼요. 네. 그냥 심판 판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네. 시합을 자 고대는 다시 한번 찬스 받았어요. 찬스. 나는 럭 형성. 자, 뭘 또 짜겠죠? 네. 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백 선수들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네. 10명 이상 지금 들어왔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전진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학교. 막아싸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밀고 들어가. 지금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요. 하이스 계속 밀어야 되겠죠. 고려대학교. 자, 집중해야 자, 됩니다. 아, 아 또 넘어뜨렸다고 네. 맞고요. 자, 어드밴티지입니다. 네. 또 짜야 됩니다. 고대 입장에서는 또 짜야 돼요. 럭크. 예, 네, 나갈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 없고 뭐를 또 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만큼 전진했듯이 뭘 또 짜면 돼요. 다시 럭. 후반전 27분 지나고 있는 상황. 고려대학교 추할라인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조금씩 전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간격. 1m 정도 남아 1.5m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 노명 선수 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자, 이제는 조선호 선수한테 주고 뭘 짜겠죠. 연세대학교는 이 방을 어떻게 할지 수비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막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연세대학교는 좀 더 낮게 태클해야 됩니다. 낮게 태클해야 돼요. 오른쪽 사이드. 완벽하게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간격을 다시 한번 좁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술이네요. 네. 예, 상대를 다 모아놓고 예, 마지막에 트라이까지. 예. 자, 어렵게 일단은 트라이를 또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미있게 이제 그 불 붙고 있습니다. 31대 15입니다. 여기서 컨버전 킥을 좀 성공을 시켜야 될 텐데 각도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겠는데요. 김창대 선수가 찰 건지 아니면 손민기 선수가 찰 건지 봐야 되겠죠.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제 잠실 보조 경기장입니다. 자, 컨버전 킥. 아, 손민기 선수가 차네요. 아, 손민기 선수가 네 컨버전 아 프레스 킥으로 잘 차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손민기의 컨버전 킥 이어지겠습니다. 컨버전 킥. 아, 넘어갔네요. 아, 잘 찼는데 네. 조금 빗나갔습니다. 어려운 각도였지만 일단은 그래도 예. 좋은 시도를 보여줬었던 손민기였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원래 준비한 게 이거였는데 이걸 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연세대학교는 여기에 말해서 지금 두 명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어쨌든 원하는 선수를 통해서 득점을 올려냈던 경우 그리고 지금 또 수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31대 15. 자, 간격이 조금씩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은 동점이에요. 네. 12대 12. 그렇습니다. 예. 자, 전반전 스코어 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이제부터의 과제입니다. 10분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루스타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연세대학은 반격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 첫타치가 잘 났고요. 연세대학은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뭐 그 몇 점 이기고 있는 건 순식간에 쫓아갑니다. 7점짜리 두 개면 뭐 거의 다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비가 오니까 뒤로는 못 던질 겁니다. 지금 에라가 몇 개 났기 때문에 아마 네. 앞으로 던질 거고 연세대학은 그걸 충분히 예상하면 돼요. 자, 연세대학은 하프로 바꿨습니다. 최민성 선수로. 그렇죠. 앞으로 갈 거예요. 네. 저거밖에 없어요. 네. 네. 리굴러. 그렇죠. 아, 연세대학교 예 아주 잘 예 알고 정확하게 수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지민 선수하고 신우성 선수하고 잘 잡아냈어요. 네. 자,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소유권을 가져오겠고요. 아, 10분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가 남은 시간을 좀 어떻게 공격적으로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연세대학교도 뭐 일단은 이 점수 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달아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분수령은 여기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백스는 득점을 많이 했지만 네. 또 많은 그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아하. 백종원 선수 오늘 볼을 갖고 킥한 거 말고는 어디 뛰어본 적이 없어요. 네. 좋은 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자, 연세대 라인아웃 아주 정확하게 네, 박예찬 선수 잡았고요. 무너졌고요.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볼을 갖고 자, 볼을 넘어뜨렸다고 아, 판단했고 다시 한번 예. 신경전. 자, 이제 신경전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시합하면 돼요. 네. 양 팀 다. 네. 자, 잠깐 또 멈췄고 아마 경고하고 그 양 팀 주장에게 시합만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잘 올라갔는데 예, 이런 또 실수로 지금 조현수 선수가 지금
차였어요. 차여서 지금 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광이 참 아프죠. 그렇죠. 예. 테이핑이 지금 묽기 때문에 잘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보죠. 아, 박예찬 선수가 워낙 타칭이 높네요. 네. 자, 완전히 반칙이 됩니다. 지금 조현서 선수. 예. 자, 조현서 선수가 일단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아, 경기장 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내려와 있어서 경기 진행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그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조금씩 더 물러서셨으면 좋겠네요. 라인업 다시 진행되고 연세대학교 아, 골이 됐어요. 과연 이 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겠습니다. 자, 조금 다 왔는데 연세대학교 이기고 자, 연세대학교 어떻게 전진할지 신우성 선수 잡았고요. 연세대 전진 시도 하지만 저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아, 흘렀어요. 치고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권순혁 선수가 좀 욕심이 과했어요. 네. 고려대학교 쪽에서 일단 위기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 연세대학은 스크람으로 고려대학에 더 압박할 거고 네. 고려대학은 빨리 빼서 아마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리본 스크럼 중요합니다. 자, 양 팀의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고요. 고려대학교 이 남은 시간 얼마만큼 빠르게? 예, 오늘 지금 그 뒤에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저렇게 스크럼이 되는 고려대학교 입장은 상당히 불리한 그 위치에서 지금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밀면 좋은데 네. 스크럼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직접 차내기는 상당히 그 어렵고 다시 상대를 모아놓고 벗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가 이 장면에서 과연 실점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하프 최민선 선수가 워낙 그 영리한 선수라서 이걸 어떻게 수비하나 또 한번 보죠.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스크럼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일단 뒤로 빨리 빼냈어요. 빠져갔어요. 그렇죠. 네. 여기 만들겠죠. 그렇죠. 예상대로. 자, 요걸 벗어날 겁니다. 네. 뒤쪽으로. 차내겠습니다. 오, 쳤어요. 골 못 차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연수대학교가. 인골에 열려. 그 근처입니다. 자, 고대학교가 볼을 지키고 있어요. 아, 그. 그래도 잘했습니다. 고대에 큰 위기 넘겼어요. 자, 연세대 압박이 굉장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네. 예. 자, 하프가 차내야 됩니다. 그냥 하프 선수가 차내면. 아직까지 고려대 그렇죠. 볼을 높게 띄웠습니다. 앞쪽으로 자 볼을 잡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못 나 안 나갔어요. 자, 볼이 안 나갔어요. 연세대학교 팔쪽 선수 볼 잡았고요. 자 던지고 나가고 있죠. 네. 속도를 붙여요. 일단은 막아 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다시 럭 길게 나와야 돼요. 이번엔 연세대학교의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 서고 있고 태클로 계속해서 럭 빠르게 볼을 빼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전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나가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아, 볼 잘 나오네요. 네. 연세대학교 계속해서 빠른 템포로. 야, 빠르게 그리고 됩니다. 이용훈 선수한테 걸렸어요. 골발. 라하. 그거를 놓쳤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네요. 그거를 놓쳤어요. 이용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다 끌어서 줬는데 아 이걸 놓치는군요. 이용훈의 패스 백종현 선수 아 백종 박종현 선수 박종현 선수가 그걸 놓쳤어요. 아 정말 마지막 이렇게 놓치고 합니다. 아 고려대학교는 큰 한숨 쉬었겠는데요. 네. 우와 이런 녹공 네. 파울이 사실 비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더 자주 발생을 하는 경우긴 하지만 아 조금 이 장면에서 연세대학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라도 차내야 돼요. 고려대학교 네. 그 짧게라도 차내야 됩니다. 지금 자,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짧게라도 차내야 돼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고려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반전을 깨야 되겠습니다. 승부를 돌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뒤쪽으로 예. 볼을 빨리 빼냈고요. 예. 자, 자 나가 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또 내년에도 정기전은 열립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년을 위한 대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럭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이제 한
3분 정도가 남은 상황. 후회 없는 경기를 마지막까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차내야 돼요. 네? 잘 차냈습니다. 네. 지금처럼 차내고 네,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트라이를 하나 하고 마무리할지 네. 아니면 고려대학교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반격을 하나 더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은 라인아웃. 자, 김혜용 선수가 들어왔군요. 네. 라인아웃. 자,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연세학교도 네. 다 들어왔고, 그래서 전민규, 김혜용 선수가 들어왔어요. 라인아웃 됐고요. 연세대학교 네. 뭘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준 선수 나가고, 예, 정상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밀어붙이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야, 니네만 밀 줄 아냐, 우리도 민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자, 내야 됩니다. 지금은 내야 돼요. 볼 빼냈고요. 연세대학교. 유채 볼 지키고 있는 상황을 넣. 강순혁 선수, 야 힘 좋아요. 예, 다시 한번 넣 진행됩니다. 자, 굳이 저럴 필요 없어요. 내면 돼요. 네. 좋은 백 놔두고 뭘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요. 가운데 쪽에서 신현선 선수 잠깐 나갔다 와서 10분 쉬었고 왔으니까 네. 플레이 하네요. 이제 2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럭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경기장이 많이 패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만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플레이를 해줬다는 증거 같습니다. 연세학교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뒤쪽 백종훈 선수 돌타. 일단은 막아서고 있는 건데 예. 럭 이후에 볼을 바로 빼낸 상태. 아, 최민선 선수가 욕심이 과했어요. 네. 네. 자, 계속해서 경합이 되었습니다. 네, 막아냈어요. 아, 여기 딱 막아냈습니다. 하고 길게 나와야죠 네. 이제. 이번엔 왼쪽으로 왼쪽에서 계속해서 아, 이용훈 선수인데 네. 아 노콘이에요. 욕심이 많았어요. 아하. 좀 왼쪽에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뭔가 조금 조급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현서 선수에게 맡겼어요. 네. 자, 선수들이 확실히 또 부상을 당하는 네.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정재호 선수.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선수 교체가 원활하지 않아요. 네. 네. 그냥 노코난 이용훈 선수 빼고 네. 네. 다른 선수를 투입했는데 예, 지금 누군지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송도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과정에서 돌파 아주 좋았어요. 네, 여재민의 돌파 능력. 네. 자,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트라이 한 예, 여재민 선수 아닙니까? 네. 예. 자, 고려대학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 트라이를 향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연세대학교는 뭐 쉽게 내줄 리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럭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후반전 시간도 40다 흘러갔습니다. 네. 네. 자, 뭘로 진행을 선택하는 고려대학교? 고집스럽게 하네요. 네. 네. 자, 플레이온 했고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 턴오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턴오버 했어요. 턴오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계속해서 플레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트라이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미 또 자축을 하고 있는 모습의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시간이 자, 1분 정도 남아 있네요.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충분히 트라이 하나 덜 수 있는 시간이고, 자, 고려대학교는 마지막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16점 앞서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16점 차 리드. 자, 뭘로 밀고 들어가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박예찬 선수 독보적이네요. 자, 트라이 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인 근처까지 왔고 트라이 했어요. 결국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노컬인가 보네요. 인가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오나요? 어, 정확하게 봤어요, 심판이. 네. 노컬. 야, 저 아주 심판 포지션 좋았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도? 다시 보시죠. 아, 놓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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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요. 연세대학교 오늘 두 번의 높은 파울로 지금 차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더 그 갈 수 있는, 벌릴 수 있는 걸 못 벌리고 있네요. 마지막 스크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모두 흘렀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아마 스크럼으로 승부를 걸겠죠. 그렇죠. 네, 뭐 반칙을 먹더라도 승부를 걸 것 같습니다. 네. 야, 스크럼 나갔고요. 볼을 잡고 여기서 불렀어요. 아,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고려대학교. 아, 이대로 조선호 선수가 놓쳤고. 네. 네. 시합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자,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경기. 아, 경기는 31대 15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승을 하게 됐고요. 25승 39패. 아, 상대전적에서도 더 한번 앞서 나가는 채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좀 이번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연세대학교가 상대 실수를 그 다 득점과 연결해서 쉬운 그 어떤 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또 고려대학교의 반격도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플레이를 고집스럽게 한 고려대학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정기전 남은 경기는 축구만이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와 농구와 럭비를 승리를 챙기면서 2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축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이후에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중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사명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